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분덕입니다. 지금 제 뒤에 허수아비가 있네요. 자, 오늘은 일요일. 저는 양평에 산 지 한 10년 된 사람이고요. 지난번에 돼지국밥집을 한번 숨겨준 맛집이라고 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 편에 이어서 양평 읍내에, 역시 그래도 양평은 읍내지 않을까? 다운타운? 읍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평 읍내 시장이 있습니다. 양평 시장 안에 번화가가 있는데 그 근방에서 맛있는 음식점,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먹어본 기준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제가 픽한, 오늘 진짜로 먹어보고 싶은 새로운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거 먹으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 읍내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첫 번째는 두리봉 막국수입니다. 막국수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어쩌면은 이 집의 정말 메인은 숯불 닭갈비, 숯불 소금구이 닭갈비와 막국수의 조합. 근데 막국수 메뉴가 들깨 막국수, 동치미 막국수랑 비빔 막국수 뭐 이렇게 있습니다. 들깨가 많이 들어간 들깨 칼국수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게 주차장을 갈산체육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관한 좀 부담이 좀 없어요. 그 식당 안에 주차장이 이제 조금 있는데 한 10대 차면 많이 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체육시설 갈산체육공원에 이 주차장을 온전히 다 쓸 수 있고, 이쪽으로 바로 지나가게 되면은 한강 자전거길, 벚꽃길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괜찮은 장소에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많이 오고는 하는데, 이제 막국수 하면 이제 중미산 막국수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중미산은 이제 좀 외곽 지역에 있고 좀 차 타고 여기서도 한참 가다 보니까 읍내랑 가까운 거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두리봉 막국수 여기 괜찮습니다. 예. 자, 뒤에 보이시죠? 호야 옛날 통닭입니다. 우리가 알던 노란 봉투에 담아준 그 통닭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작은 닭을 사용을 해요. 조금 큰 삼계탕에 들어갈 정도의 닭 크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인 1닭이 가능해요. 좀 밥을 적게 먹는 이제 사람들도 1인 1닭이 가능할 정도의 야들야들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안에 이제 촉촉한, 그리고 닭 껍질은 되게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화를 미리 하고 픽업을 해서 많이 가시고요. 사실 여기가 이제 원래 위치가 아니라 길 건너편에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이제 불났습니다. 그래갖고 한동안 영어 못하다가 여기다가 다시 차렸는데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메뉴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옛날 통닭 그걸로 인원수에 맞춰서 좀 푸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주 안주 딱이고요. 여자분들도 1인 1닭이 가능할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포장해서 멀리 가신다 그러면은 식어요. 식으면은 전자레인지에 이제 봉지채로 조금 3분에서 5분 요 사이에 데펴서 드시면은 약간 그 맛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식었을 때 그 꾸덕꾸덕한 맛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예, 두 마리 사면은 다 못 먹습니다. 좀 양이 적어요. 예, 예. 지금 명품 찹쌀 꽈배기, 가게 이름은 스마일입니다. 매스컴에 몇 번 소개가 됐나 보네요. 여기 정말 맛있는 핫도그랑 꽈배기, 그리고 단팥이 들어간 그 도넛 있잖아요. 가격은 3개 2,000원, 6개 4,000원, 꽈배기 8개 5,000원, 한 박스 16개 10,000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게인데 묵힌 거 팔지 않아요. 그 다음날 팔고 막 그런 집들 많이 있잖아요. 이 집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해요. 다 팔고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전화 미리 해주시면은 또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서 사시면 되고, 지금은 일요일 오전이라서 좀 한가하긴 한데 평소에 줄 서서 이렇게 막 사가는 게 아니라 예약해갖고 막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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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업 이렇게 해가요. 한정된 양이 다 소진이 되면은 더 이상 팔지 않고 이제 문 닫고 갑니다. 그 반죽이 그 하루 막 숙성시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제일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양평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나 생기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렇잖아요. 인프라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정된 인프라 내에서 그래도 이 꽈배기 집은 조금 알아줄 만하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힘찬 힘찬 갯벌, 산지직송, 낙지라는 간판 때문에 낙지만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횟집이고요. 여러 가지 해산물 파는 아주 맛있는 맛집입니다. 사실 여기는 외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뭐 그래도 6시 내 고향 뭐 이런 데 이제 한두 번 나온 거는 같은데 이 집에서 저희가 가장 즐겨 찾는 메뉴는 물회입니다. 물회. 네, 이 집은 물회 전문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 집에 요 시원하고 한 그 약간 좀 고춧가루가 쪼끼한 게 들어간 뭐 그런 맛을 좀 좋아하시고요. 소면을 말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밥을 말아서 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소면 더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식사 메뉴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횟집과 그냥 식당의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름 되면은 정말 맛있는 신선한 물회를 많이 준비를 해두세요.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서 그렇게 맵지 않고 괜히 이렇게 매운맛만 강조하는 그런 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육수 맛있어요. 육수 때문에 이 집에 이제 물회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오전이라서 좀 한가하네요. 이 집 물회 네, 정말 괜찮아요. 자, 명동 송칼국수예요. 지금 여기 보면 버거킹하고 파리바게트 있는 사거리가 있거든요. 만두, 송칼국수, 그 다음에 잔치국수, 열무냉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분식점스러운 그런 가게인데 만두 이렇게 막 찌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손맛이 좀 가미된 그런 맛이에요. 그냥 분식점스러운 그냥 일반 식당인데 여기서 특별한 맛을 느꼈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약간 어린 시절에 즐겼던 그런 분위기랑 그런 맛을 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특별한 국물은 아니에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고기만두 5,000원, 떡라면 5,000원, 손칼국수가 7,000원, 손만둣국이 9,000원, 뭐 특은 뭐 10,000원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우리가 좀 먹었던 그런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맛집은 아닌데 그냥 약간 좀 감성적인 어떤 그런 맛집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안에 식당 내부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지 옛날 어린 시절 우리가 학교 근처에 갔었던 그런 이제 국수집 내지는 분식집 이런 분위기 나서 괜찮았어요. 여기도 서너 번 와봤습니다. 양은 뭐 끝내줘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기 앞에 국물 끓이는 그 솥단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 괜찮아요. 양평 5일장 순댓국. 이쪽이 바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되게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집의 특징은 국물이 좀 괜찮아요. 국물이 좀 괜찮고 그리고 양평 이 읍내에서 순댓국 잘하는 집이 사실은 요 집밖에 없어요. 자, 이 집은 그렇게 특색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좀 오래된 시장 안에 골목에 있는 그런 순댓국 집이다. 머릿고기 팔고 순댓국 팔고 어르신들 와서 이제 시내니까 소주 한잔 먹고 그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의 맛있는 집이다. 종종 저도 여기에서 이제 포장을 해갖고 가서 먹곤 합니다. 일단 이제 지리적인 위치가 양평읍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발길이 좀 더 많이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양평 5일장이 열리는 주차장입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주차하시면은 여기 이제 모텔 건물이 있는데 여기 1층에 몽실 식당 유명해요. 지금 앞에 보시면 자전거 보이시죠? 그냥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장사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이 집은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끼어든 이유는 이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이제 2인분 메뉴밖에 없어요. 그래서 2인 세트 메뉴 뭐 그런 걸 좀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친구들이라고 한번 와서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집도 꽤나 유명하고 흑돈 스테이크, 도래창 뭐 이런 거 맛있는 고깃집이라고 하고요. 양평 이제 장 열리는 날 보시면 이 집 앞에 막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한 것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에 왔습니다. 진영관 뭐 이름이 어렵다라는 뭐 리뷰가 좀 있긴 있어요. 처음 왔고요. 여기 짬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탕수육하고 짬뽕을 먹을 건데 여기 짬뽕의 특징이 그 요즘 짬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어가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간다, 조개가 이만큼 쌓인다든지 해산물 오징어가 막 이만큼 들어간다, 오버스펙 같은 그런 짬뽕이 요즘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좀 베이직한 오리지널 혹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냥 일반적인 그 중국집에서 먹었던 그런 비주얼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집에서 제가 직접 짬뽕 만들어 먹을 정도의 그렇게 이제 뭐 그러고 있습니다. 맛이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만들면 오늘의 최종 목적지예요. 짬뽕 좋아해, 당신도 짬뽕을 좋아하시나요? 짬뽕 맛있어요. 짬뽕 먹으러 가자. 와, 분위기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옛날 분위기, 어릴 적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 등도 이렇게 달려 있고 일단 합격. 예, 저기 이 카운터, 이 주방, 이 개찰구라고 그러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옷을 좀 벗고. 대단히 잘 꾸며진 그런 식당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외식하는 그런 경우, 약간 저 그런 세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동네 이제 좀 잘 꾸며진 중국집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요리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면 종류 다 있고, 여기 이제 고추짬뽕이 백짬뽕이라고 해요. 진짜 저기 허옇게 나오는 고추짬뽕. 허연데 매워. 이 외에 화교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보면 주문할 때 혹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할 때 중국어로 막 얘기하면 좀 그거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집이 좀 그러네. 와, 탕수육이 나왔어요. 진짜 그 옛날에 그 그냥 옛날 그 옛날 방식을 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느낌. 찍먹은 안 됩니다. 부먹이에요. 이 식초를 많이 넣잖아요. 이제 먹다가 이제 첫 입에 막 기침 나오고 그런가? 나만 그런가? 화려하지 않는데 기본에 충실한 바삭거려요. 눅눅하지 않아요. 그리고 튀김 못하고 적절하게 이제 비율이 맞아 고기랑. 바삭거려. 신기하다. 이거 젖었는데 바삭거려. 종소리 났다. 내 거 나오나 보다. 짬뽕, 두껍지 않은 면, 그렇게 안 두꺼워. 오징어 조금 들어있고, 야채 조금 들어있고, 파란색 고추를 썰어서 이렇게 넣었구나. 그래서 이게 고추짬뽕, 새우도 들어있고, 국물이 하얗습니다. 국물 괜찮은데? 고춧가루 때문에 텁텁한 게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딱 적합할 것 같아요. 깔끔한데 매워. 시원한데 매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집에는 이제 삼선 짬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의 중국집이에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양평 로컬 중국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을 한번. 면도 좋다. 뭐 손으로 한 수타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평범한 면인데 면에도 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노란색 많이 띄는 면이 있고, 이거는 약간 하얀색을 가운 그런 면인데 질기지 않아서 좋네. 야채랑 같이 이렇게. 매운기가 좀 뒤늦게 쓱 올라오는 그런 알싸한 맛이 좀 뒤늦게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탕수육도 이제 반 이상 먹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란 게 아직 바삭거려. 그 바삭바삭 씹으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좀 쫄깃쫄깃한 탕수육 노하우가 좀 대단한 것 같다. 동네 식당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 미쳤나 봐. 다 먹어버렸어. 짬뽕 다 먹고 국물은 못 먹고 탕수육도 다 먹어버렸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32,000원 한 끼. 싼 건 아니지. 한 끼에 3만 원이 넘어가 버린. 그런데
제가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 놈인데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식당들 보면 뭐 크림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깔롱부린 음식들, 멋부린 음식들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옛날 음식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그 식당 분위기도 그러고 같이 왔던 손님들이 엄마랑 아들,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딸 이렇게 탕수육 하나 시키고 짜장면 짬뽕 이렇게 먹도 있더라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식당 분위기도 되게 막 레트로하고 빈티지하고, 말이 빈티지,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겪을 수 있었던 그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잖아요. 간간이 들리는 그 중국어 소리와 함께, 웍 소리와 함께, 도마 소리와 함께 이런 이제 사운드도 약간 좀 감성을 좀 돋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맛은 평범했지만 좋았다, 또 올 것 같다, 이 맛이 생각이 날 것 같고 이 분위기 자체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집은 인테리어가 최신식으로 바뀌면은 좀 아쉬울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오길 잘했어. 근데 좀 비싸다. 탕수육 먹지 말고 그랬다. I'm alone and order another round. 자, 이제 출발. 자, 이렇게 오늘 양평 맛집, 제가 알고 있는 제 취향대로 제가 관심 있어 했고 먹어봤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평가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